런 데이트 한번 시작합니다. 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러스 오디오. 와러스 오디오 나왔네요. 네. 위야. 피크 붙어 있어. 피크. 오. 오. 네. 오. 아, 와러스 오디오 주피터. 와, 얘는 모드 베이스 퍼즈네요. 퍼즈. 얘 정말 가벼워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옥타버보다 얘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크기가 큰데 가벼워서 더 가볍게 느껴지나? 네. 아무튼 디자인이 또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델입니다. 오, 이거 되게 화성 침공 느낌이에요. 짠. 250g이네요. 네. 자, 크기에 비해서 되게 깡통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페달인데요. 퍼즈. 니까 아마 퍼즈 좀 자글자글한 자갈 느낌이 좀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글 스위치도 네, 있고요. 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네요.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눈을 찔르신다고요, 네, 머리가? 앞머리가 눈을 너무 찔러가지고요. 예, 그렇게. 요즘 고딩들도 다 이러고 다니더만요. 아, 그렇군요. 네. 전철에도 이렇게 댕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이게 되게 욕했어요. 아, 저 지금 집에서나 하고 오지. 뭐 저렇게 밖에까지 저러고 다닐까?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그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렇겠죠.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보이겠습니다. 와, 아, 근데 대신. 진짜 앞머리가 찔러가지고 하다가 좀 중간에 뺄게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고딩 코스프레 하고 있는 송지호와 함께하는, 김병호와 함께하는, 네, 네. 뭐 주피터입니다. 코스프레 할거 없나? 네. 네. 아, 나중에 이거 하나 더 있는데. 같이 말고. 이상하잖아. 난 앞머리 아직 안 괜찮아. 언제 한번 같이 뒤에, 예, 말고 언제 방송할게요. 한번 네. 하시죠. 예. 자, 와러스 오디오에서 나온 주피터 멀티 클립 퍼즈 V2입니다. 주피터 모델이요. 이미 나왔었어요. 예. 근데 얘는 V2 모델로서요. 좀 업그레이드가 하나가 된게 뭐냐면요. 얘는 내부 트림풋을 장착해서요. 노이즈 게이트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하나, 뭐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파랑 색깔 트림팟, 어드저스트먼트라고 그 노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십자 드라이버로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이즈 게이트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좀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V2로 나왔네요. 네. 이게 참, 이 주피터가 목성이죠? 네. 목성에 무슨 우주인이 가갖고 죽었네요. 아, 이거, 아, 그러네. 헬멧이 깨져가지고 지금 예, 해골만 나와 있네요. 무섭네요. 야, 이거 이 정도로 강력하단 얘기인가? 퍼즈 소리 듣고 유리가 깨진 거야, 헬멧이. 예, 주피터에 대해서, 네. 목성에 대해서 좀뭐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태양계 제일 으뜸가는 행성이 태양이 아니라 목성이다. 목성이다. 뭐 왜? 이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계속 막 영화도 있잖아요. 주피터 어센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막 목성 탈출 아니고 혹성 탈출이구나. 그 목성이 그 가스로 뒤덮여 있어갖고 잘 그렇죠,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안이 예 신비로우니까. 신비로우니까 그런 게 맞나봐. 예, 무슨 뭐 맞아요. 이것도 되게 신비롭잖아요. 예, 여기 핵 방구. 이게 눈알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막 토네이도. 회오리가 이렇게 치고 있어요. 가스가. 와. 좀 우주는 그냥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예, 목성뿐만이 아니라. 너무 좀 무서워요 이거. 이제 왈러스 오디오가 그림 잘 그리는데 이렇게 좀 그래서 약간 컬렉터들한테 되게 예, 되게 인기잖아요. 무섭게 가더라고요 그림이. 이게 리미티드 페인팅이라 가지고 이제 때때로 이제 리미티드 예, 페인팅이 나와요. 제작돼서 나와요. 이거는 컬렉터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호호. 네. 자, 얘는 전체적으로 컨트롤러를 보면요. 레벨, 그리고 퍼즈 노브, 그리고 톤, 그리고 모드 스위치가 이제 양쪽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토글 있어. 스위치, 모드랑 베이스 스위치가 있네요. 우선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어우 막
좋다. 네, 이게 진짜 두터운데 라우드한 뭐 네. 두텁고 좀 큰 사운드가 있네요. 확 끊어내. 이게 지금 레벨의 역과가 너무 세서요. 네. 지금 되게 못 올리겠거든요. 네, 이 정도 레벨이라도 사운드가 너무 진짜 커요. 그리고 그 자잘자잘함이요. 요즘 뭐 옛날에 나온 퍼즈 같은 경우에는 좀 몽글몽글하면서도 두터운 느낌이 있는데 얘는 자갈느낌, 자갈. 네. 자글자글한 모래알 느낌, 모래알. 거칠죠, 좀 더. 퍼즈 올려볼게요. 퍼즈 지금 완전 내린 거예요. 퍼즈가 튕겨 나가네요. 서로 이게 놀리니까. 오. 자, 얘 톤입니다. 자, 톤 내리면. 오. 오, 좋다. 되게 좋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드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네. 퍼즈 톤의 변화를 위해서 클리핑 다이오드를 제어하는 3단 모드 스위치래요. 아, 클리핑을 끼렸다. 이게 클리핑 거고? 된 거고요. 이건 가운데이고요. 가운데가 확 열리고 양쪽이 그렇죠. 클리핑의 양을 네. 중간 클리핑이 제일 난 것 같아요. 제일 난 것 같아요. 너... 아니면은 가장 오른쪽으로 해놓고 레벨을 그쵸? 오른쪽으로 얘도 맨 왼쪽이 제일 낫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요 베이스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베이스 컷이 아니고요. 왼쪽으로 두면 베이스 오른쪽으로 가면 베이스 다시. 컷 해도 될 것 같아요.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뭉툭한 느낌이. 이게 더 이게 잔맛이 더 없네요. 이게 뭐 욕하시는 줄. 네. 오. 마샬로 바꿔볼까요? 가볼게요. 이게 이런 그냥 퍼즈면은 웅웅거리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점에 있는데 얘는요 드라이브 발린 상태에서 그 퍼즈의 웅웅거림도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좋네. 좀 더 다가가기 쉬운 퍼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오, 되게 좋네요. 저 기타 한번 바꿔볼까요? 싱글하고 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네. 왠지 더 잘 맞을 네. 것 같아 왠지. 자, 팬더 갑니다. 레벨을 살짝 올리니까요. 네. 더 느낌이 확 살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앰프의 클린톤을 약간 레벨을 좀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 줄인 다음에 네, 요걸 좀 이 레벨을
확 올리면 그러면 좀 더 예쁜 소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샬 가볼게요. 네. 마샬 레벨이 좀 낮네요 지금. 네. 되게 무난하네요. 퍼즈인데 쏘는 그런 그 톤 자체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톤 너무 쏘는 거 안 그런 안 좋아하시면요 톤 같은 거 완전 확 줄이면요 네, 괜찮아요. 안으로 네. 파고드는 그 로우한 사운드가 좀 더 많이 나와서 쏘지 않아요. 네. 뭐 굳이 뒤를 따갖고 노이즈 게이트 조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를 조절하면요 제가 그냥 팁을 드리자면요. 네. 완전히 왼쪽으로 노이즈 게이트 돌리면요. 노이즈 게이트가 100%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가 뭐 좀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톤, 나겠죠. 퍼즈 톤이 나고요. 네.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노이즈 게이트가 아예 안 먹어서 그러니까, 풀 퍼즈 톤이 돼요. 풀 파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노이즈 거. 게이트 양을 좀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적당히 딱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사운드 노이즈 게이트 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되게 좋네요. 깨끗하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퍼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퍼즈랑 볼륨만 있는 애들도 있고 네, 근데 예, 이거는 예. 이제 토글 스위치나 뭐 클리핑 토글도 있고요. 네. 그리고 톤도 있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사운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네요. 가격대는요 네. 28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젠페달 이펙터 딜레이 라마 딜레이 라마 기억나네요. 네. 예.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이었죠. 여기에서 한 줄평 주신 분에게 네 무념님 무념 심플하고 자신감 있는 이펙터네요. 한 줄평으로 다른 건 다 좋은데 가격이 리스크. 젠페달도 좀 뷰티크 고급진 그런 좀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무념님에게 선물 드릴게요. 좋네. 한 네. 줄평 아 나 이거 빼야지. 빼실래요? 야 오. 그죠? 올라갔죠? 괜찮은데요. 이게 기능이 된다니까 이게. 좋다. 이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거 벨크로 같이 이런 거. 네 벨크로예요. 됐구나. 야 그럼 이런데 다 붙나? 안 붙나? 그래서 이렇게 달아놔도 안 흘러내리게. 이렇게. 야 좋다. 이게 뭐야? 괜찮다. 되게 귀여우신데. 예. 네. 좋네요 이거.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이러고 저 영화도 잘 보이고 뉴스도 잘 보고. 그렇죠 머리띠 필요 없이 이거 딱 해놓으면 돼요. 가볍고 네. 전혀 착용감이 없는데요. 네. 까먹는다니까 하고 네. 그래서 애들이 나오나 보다. 아 까먹고 나오는 거야. 나왔는데 뛰면 더 이상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렇지. 네, 그렇군요. 웃기다. 네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이게 퍼즈 사운드의 전성기가 70년대. 초부터니까 70년이면 59년 전이 되겠죠? 50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50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보급형 퍼즈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보급 할 때가 됐어요. 퍼즈 네. 너무 치우치고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좀 네.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많았는데 그냥 기본적인 이펙터 해야 되는데 매니아적인 이펙터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공간계나 이제 뭐 딜레이처럼 드라이브 계열에서 뭐 한 번쯤은 달아 놓을 만한 네. 뭐 그런 종류의 이제 퍼즈 페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퍼즈 소리가 나면 되게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퍼즈 소리가 좋아요. 왜냐면 네. 이게 울컥거리는 면이 그 누르는 네, 그렇지. 기계 짜부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참 든든해요. 맞아요.
약간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든든해요. 예. 또 그런 사운드에서 좀 더 파워풀한 뭔가 이모셔널한 나만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사운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퍼즈 소리 한번 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보시는 같습니다. 것도 좋아요. 네. 네. 케이크 대 와인 좀 갈게요.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8점. 8점. 와, 예. 8점이 굉장히 무난한 점수고요. 가격대가 비싼데도 이렇게 고득점을 받은 건요. 아무래도 퍼즈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친밀한 사운드였 이 아이가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네요. 네. 오늘 퍼즈 왈로스 주피터, 오디오 주피터 퍼즈. 주피터와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네. 한줄평 생각하지 마시고 오세요. 아, 다음에 이거 내가 하나 더 가져올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둘이 같이 하기로. 예. 네. 뭘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네. 모르겠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